드라마 애정 표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참 드라마 애정신의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드라마를 살리는 제3의 주인공 애정씨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글거려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매회 달달한 스킨십이 쏟아지는 주군의 태양. 너무 재밌어요. 잘 보고 꺼져. 저도 봤어요. 애틋한 이 장면 때문에 잠 못 든 여성분들 많으셨죠. 따끈따끈한 첫 키스씬 촬영 현장을 적극 공개합니다. 우와! 연습하세요. 수지군 저 표정 좀 보세요. 공유지 저봐요 저봐. 이야. 50여 명의 스태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촬영. 두 시간 동안 10번 이상 반복된 키스에도 매번 진중하게 열정을 다한 소공 커플 덕에 거의 NG가 없었답니다. 야. 나쁜 손이야 나쁜 손. 나쁜 손. 옷을 넣었어요. 실제 연인처럼 정말 달달하죠. 자, 키스씬이 담긴 주군의 태양 개본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다섯 줄의 지문 한 줄 한 줄에 생생한 호흡을 불어넣어 로맨틱한 영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홍보에도 적극 활용되는 짜릿하고 달달한 애정씬이 나갈 때마다 치솟는 시청률. 이게 바로 애정씬의 힘입니다. 애정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들을 해결하거나 혹은 그 사건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게 흐름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빛 속에서의 절절한 애정씬. 아,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갈등이 해소된 해피엔딩 애정씬에 어김없이 꽃잎이 흩날리죠. 애정씬을 가장 가까이 제일 처음 보는 촬영 감독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수족관에서 키스씬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찍는데 한 10번쯤 했을까? 키스하는 순간에 눈물이 딱 떨어졌어요. 파이널로 딱 발견했을 때 아 이제 그만 찍어도 됩니다. 이별을 함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촬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 속의 과감하고 강도 높은 애정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애정씬은 어땠을까요? 60년대에 정말 키스했다 그러면 그건 스캔들입니다. 카메라 워크로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포옹하는 정도의 키스씬이 이루어지던 시대인데요. 이쁜이, 너와 나와 단둘이서 우리 내 행복을 찾자. 입술이 닿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시절. 아, 중요한 타이밍에 창틀이 껴있네요. 드라마 최초의 실제 키스, 여명의 눈동자를 기점으로 리얼한 키스가 시작됐고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대유행한 애정씬이 있죠. 돌고 또 돌고 명장면을 위해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10바퀴 넘게 뛰다 보니 스태프들의 체력 고갈로 NG가 났답니다. 요즘 드라마의 새로운 트렌드, 소품을 활용한 감각 있는 애정씬, 이름이 붙은 키스씬들이 유행을 주도합니다. 시청자를 사로잡은 최고의 키스씬은? 네, 저는 아이리스의 사탕키스가 달콤한 솜사탕키스씬.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씬, 그 압도적인 1위는 바로 거품키스가 차지했습니다. 저 봐, 저 봐. 이리 와봐. 남자도 떨리네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거품키스. 너도나도 앞다투어 거품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주 등장하시는데 설레는 핑크빛 애정씬에 말 못할 속사정이 많다고 해요. 매출액이 문제 있겠는데요. 애정씬을 찍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종석 씨가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키스씬 찍기 한 몇 시간 전부터는 담배 금지령 이런 거 내려놓기는 했었어요. 소리통에다가 오징어를 굽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누나가 쿨하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유성아, 같이 먹고 그냥 찍자. 이제 그만 걱정시키고 얌전히 찍어. 바로 이 장면이죠. 감미롭기만 했던 봄날 속 명장면에 아주 날카로운 오징어 키스의 추억이 저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키스씬 너무 아름답게 엔딩을 잡혀야 되는데 코가 눌려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배우라면 키스씬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를 어쩝니까?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준 이승기 씨. 코가 너무 높아도. 제가 찬란한 유산에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서투른 바람에
마음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첫 키스 씬, 촬영이 있다는 드라마 현장. 어? 청순한